안녕하세요, 푸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보야의 컨덴서 마이크 PM7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이 블루 예티 마이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을 트리플 캡슐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블랙의 금속 바디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전해줍니다. 무게가 1042g으로 무게중심이 하부 쪽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또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스탠드는 각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건 편하게 수음이 가능합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헤드폰 볼륨 노브와 뮤트 버튼이 있고요. 후면부에는 게인 노브와 폴라 패턴 노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마이크로 USB 단자와 3.5파이 헤드폰 연결부, 그리고 마이크 거치대와 연결할 수 있는 8분의 홀이 위치하고 있어요. PM700은 제로 레이턴시의 헤드폰 단자와 노브를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 방송이나 영상 녹화 시에 딜레이 없는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볼륨 노브와 게인 노브가 있는데요. 앞쪽 볼륨은 헤드폰 단자를 통해서 내가 듣는 소리의 볼륨을 조정하는 곳이고요. 뒤쪽 게인 노브는 실제로 레코딩되는 인풋 값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전면부에 있는 뮤트 버튼은 실시간 방송에선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먹방 중에 갑자기 트름이 나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마이크로 USB 단자를 PC나 맥에 연결하면 따로 전원이나 세팅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마이크 거치대와 연결할 수 있는 8분의 5 홀이 뚫려 있어서 스탠드와 분리하면 다양한 형태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녀석의 폴라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후면부를 보시면 폴라 패턴 노브가 보이는데요. 총 4개의 패턴이 있습니다. 수음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을 하다가 작업실에 설치된 스피커를 이용해서 음악을 틀어볼까 합니다. 역시 컨덴서 마이크답게 수음 능력은 꽤 좋은 편이었어요. PM700같이 USB로 연결되는 마이크에는 마이크 내에 아날로그 사운드를 디지털 사운드로 바꿔주는 ADC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급의 ADC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PM700의 경우에는 꽤 쓸만한 컨덴서 마이크와 ADC의 조합으로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은 소리를 수음해줬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노래나 악기를 녹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개인 방송이나 ASMR, 팟캐스트 같은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상당히 고품질의 소리를 수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에 컨덴서 마이크 PM70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우 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 아듀. All the things I wanna say. Maybe you'll listen.